그래서 맞대다 있었어. 맞대다 머리를 가까이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를 이어 붙이는 거 뭐였지? 떨어져 있는 거를 연결하다. 그렇지 연결하다 연결하다 이렇게 있었어. 연결하다 그리고 순서를 그렇지 번갈다 순서를 바꾸는 거 번갈다 그리고 귓속말 작은 목소리로 하는 거 그렇지 속삭이다 작은 목소리로 하는 거 맞장구. 속삭이다 다음은 너의 말이 옳다 맞장구. 맞장구 자 석찬이 응. 오늘 6개 단어를 배웠거든 6개 자 남을 돕다 1번부터 6번 중에 어떤 단어야? 1번, 그치, 1번. 자, 친구들 한번 보고 말해봐. 떨어져 있는 거를 연결하는 거몇 번이야? 연결하다. 연결하다. 차례와 순서를 바꾸는 거. 네 번째, 그치, 번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너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하는 거. 맞장구. 맞장구. 자, 작은 목소리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소리. 속삭이다. 속삭이다. 자,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서로 모으는 거. 맞대다. 그치. 맞대다. 자, 그러면은, 거들다의 뜻을 말해볼 사람. 세나, 해보자. 엄마가 망치로 팔려가는데 아이가 죽는 거예요. 못을 주는데 도와주는 거지. 네. 연결하다 해볼 사람, 지환이. 연결하다. 연결하다의 뜻. 무슨 다리가 끊어지면은 그거를 연결해. 그걸 이어 붙이는 붙여요. 거. 자, 석찬이. 맞장구의 뜻을 얘기해보자, 석찬아. 맞장구나. 태국 때 재밌으면 그냥 너의 말이 틀렸다, 옳다. 옳다. 그렇지, 옳다라고 하는 거. 태아나, 귓속말은 어디? 어떤 단어지? 귓속말이야. 귓속말과 관련된 단어. 귓속말? 귓속말과 관련된 단어. 1번부터 6번까지. 5번 속삭이다. 그렇지, 5번. 속삭이다. 그래서, 남과 물건을 공유하거나 남과 말을 할때 쓰는 말 6가지. 거들다, 맞대다, 연결하다, 번갈다, 속삭이다, 맞장구. 이렇게까지 해봤어. 자, 다음. 잠깐만, 넘어와 볼게. 자, 다음 그 밑에 헷갈리는 말을 할 거야. 헷갈리는 말. 헷갈리는 말인데, 자, 헷갈리는 말. 화면 보이니, 얘들아? 지금 화염술 중이에요. 지금은? 지금도 화염술이에요. 그래, 잠깐만. 지금은 어때? 잘 보이지? 자, 헷갈리는 낱말 해가지고, 메뉴에 있는 마치다는 세나야, 일을 다 했다, 다 하지 못했다. 일을 다 했다. 메뉴에 있는 거, 지읒이 없는 거는 일을 다 끝냈다. 석찬이. 석찬아. 어떤 문제를 풀거나, 활을 쏴서 어디에 맞추다. 1번일까, 2번일까? 문제를 맞추거나 활을 쏴서 어디? 몇 번? 그렇지, 2번 맞히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옛 문장에 동그라미 하세요. 1번 기읍 나는 설거지를 마쳤어. 1번에 니은 나는 설거지를 마쳤어. 기읍일까 니은일까 다르게 쓰인 문장. 자, 1번, 혹시 아는 사람? 지환이.
나는 설거지를 지읒이 없는 맞췄을까? 지읒이 있는 맞췄을까? 지읒이 없는 거예요. 그치,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설거지를 끝냈다는 거잖아. 끝. 끝이라는 의미를 하긴 가진, 똑. 다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위에 걸 해야 되고. 아니, 자, 없어. 2번. 눈싸움을 해서 친구를 맞췄어. 관역의 표적을 맞췄어. 태나야, 기억을 해야 될까? 니은을 해야 될까? 기억은? 기억은 이를 바꾸는 괜찮아. 그치. 니은이지. 왜냐하면 눈싸움을 해서 친구를 맞춘 거잖아. 목표물을 맞춘 거잖아. 목표물. 여기 활 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마치다와 마치다, 이거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자.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보자. 자, 문제 푸는 거. 문제 푸는 거 선생님이 2분 시간을 줄게. 자, 석찬이는 선생님이 불러줄 테니까 공책에 한번 적어보자. 자, 석찬아. 후기에 보면은 거들다, 맞대다, 번갈다 이렇게 있어. 1번,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갈 단어. 내 키가 더큰것 같은데 등을 대고 서보자에 들어갈 단어. 방금 내가 했으니 이번에는 내 차례야. 여기에 들어갈 단어. 한번 써보자, 얘들아. 2분 정도 시간을 줄게. 오늘 그냥 적기만 하면 돼요? 공책에 적으면 돼. 박찬이는 다음 주에 책을 줘야겠다. 거절다. 아이고, 지환이는? 다 했어요. 태환이는? 나도 못했어요. 한번 해보자. 시원하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군가를 돕다. 돕다. 첫 번째는 거들다. 첫 번째는 거들다. 자, 태환아. 키가 더큰것 같은 데서 등을 서로 가까이. 그렇지, 맞대다. 두 번째는 맞대다. 자, 석찬아. 방금 내가 했으니 이제 내 차례야. 순서를 바꾸는 거. 거들다, 맞대다 중에 갈다. 번갈다, 번갈다, 번갈다. 자, 다음은 연결하다. 그리고 맞장구와 같은 의미인 거야. 연결하다는 떨어져 있는 거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 있다, 맞장단, 도태다, 도대하다. 그 중에 뭘까? 있다. 있다. 맞장난. 연결하다랑 같은 거, 연결하다. 우리도 만나는 둘이 그러면은 연결하다와 같은 거 찾아볼까? 찾은 사람? 태어나 찾았나? 연결하다와 같은 의미인 단어, 여기서 찾았어. 쫓았어. 뭐야? 그렇지, 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맞장구랑 같은 단어. 이거는 쉬운 건데, 같은 단어 찾으면 되겠지. 비교하다 아니야, 맞장단. 맞장단. 석찬아, 맞장단 읽어봐봐. 맞장단. 맞장단. 자, 다 했으면은 다음 넘어가 볼게. 자, 다음은 루아니의 일기를 읽고 밑줄긋 낱말에 쓰이니 바르지 않은 것을 살아와 보세요라고 돼 있지. 1번 거들어, 2번 연결해서, 3번 맞췄다, 4번 속삭였다, 5번 번갈아. 자, 한번 찾아보자. 응가락은 아니야.
잠시만. 선생님 저 물 먹고 올게요. 나도 물 먹고 올게요.